지난 7월 우리는 성당 중학교를 처음 찾았습니다. 아이들을 만난 곳은 교실이 아닌 창고 앞. 카메라도 본 채 만 채 이렇게 신나게 아이들은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걸까요? 열매는 우리의 마스코트 부순돌이가 나옵니다. 부순돌이. 예, 다람이라죠, 다람. 형의 부순돌 캐릭터 완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선 또 다른 아이들이 그림 실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올해 성당 중학교에 입학한 이들에겐 그림만큼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미술실 창고인데요. 이 문을 열면 이제 뭐 이상한 나라로 간다는 애들의 상상 속에서 사실 내용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채택이 됐어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신기한 나라. 아이들이 다니는 성당 중학교가 딱 그런 학교입니다. 성당 중학교는 예고나 예중이 아닌 일반 학교 중 최초로 미술 교육 과정을 확대한 신기한 학교입니다. 성당 중학교의 시간표를 보면 미술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국영수 시간을 늘리지 못해 안달인데 성당 중학교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성당 중학교는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 대신 예술 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인성 교육을 목표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예술 중점 창의 경여 학교 중 하나입니다. 음악, 미술, 공연 영상 세 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예술 중점 학교는 전국에 23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성당 중학교는 이 중 섬유도시 대구에 있는 미술 중점 학교입니다. 2010년 말 원서를 접수한 결과 경쟁률이 무려 2대1이나 되었는데요. 예중 예고와 달리 추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한 이유는 예술 중점 학교가 또 다른 사교육 열풍의 진원지가 되지 않고 재능을 보이는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꿈을 마음껏 그릴 수 있는 터전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예술 중점 교육이 학생들을 입시를 위한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만들진 않을까 걱정 어린 시선도 있습니다. 이 학교 제일 처음에 됐을 때 사실 너무 생소했기 때문에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되고 앞으로 장래 문제도 굉장히 걱정했어요. 미술을 하고 싶어서 미술을 중점으로 하는 학교에 보냈지만 여기에만 열정을 쏟고 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이런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그것 때문에 공부 성적이 많이 떨어지거나 공부를 등한시 많이 했었어요. 이제부터 성당 중학교의 특별한 미술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학기 내내 진행될 프로젝트 수업의 제목은 소외된 이웃과 하나 되기입니다. 먼저 모둠장이 되고 싶다고 손을 든 아이들이 모둠원을 모집합니다. 저는 약간 어리버리하긴 하지만 열심히 할 자신은 있습니다. 모둠장의 유세를 듣고 지원한 아이들끼리 하나의 모둠을 이루게 되는데요. 저희 지금 3점 패션 디자인 퍼포먼스잖아요. 패션 이거 패션 쓰는데 패션 되게 중요하거든요. 디자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술 중점반 1등인 수민이가 모둠장인 3모둠엔 실력자들이 대거 지원. 에이스 모둠이 탄생했습니다. 자, 이제 반에서 가장 씩씩한 규현이의 유세도 들어볼까요? 이거 하실 분들 저 못 믿겠죠? 저는 저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야, 정말 박력 있는 유세인데요.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이런 교실이 잠잠하네요. 애들이 겁이 많아요. 아, 수줍음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야, 한 시간을 꼬박 투자한 끝에 5개의 모둠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각각의 모둠은 소외된 이웃과 하나 되기라는 주제에 맞는 서로 다른 작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공동으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처음 경험하는 아이들이 머리를 맞대기로 합니다. 장소는 모둠장, 수민이네 집. 패션 퍼포먼스를 맡은 산모둠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옷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인종차별하고 소통 부재하고 자녀 양육 문제도 있고 문화적 차이 문제, 경제적 어려움. 우리가 밝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 그 사람들을 위해. 자아가 우리 봉사에 너무 많은 애들 걔들이 있잖아. 근데 가들이 보육원에 가면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들하고 지금 엄마 아빠가 없어. 누굴 위한 옷을 만들지 얘기하던 중 보육원 아이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칙칙해. 하늘색 좋아하고 막 애들이 칙칙하게 보내. 원색이 없어.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옷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옷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책상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나눠봐도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심정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가들은 이거? 당장은 못 가나 우리 다음 주까지 가 해야 되잖아. 엄마 애가 휴일 날은 전혀 안 되고. 야, 안 돼. 아니 그러면 일단 걔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원하는 게 모르잖아 우리가. 참. 결국 모둠장 수민이가 아이들 직접 만나자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 그거는 며칠 후 다문화 가정을 위한 모비를 만들어야 하는 사모둠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사모둠 아이들은 벌써 한일 다문화 가정을 만나러 왔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새로운 대화. 아이들은 이곳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 제 구만원주예요. 구만원주? 성이 구만이고 이름이 원주. 다문화 가정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아버지가 일본인이라는 것으로 친구들에게 놀림받았던 적은 있으세요? 좀 있어요. 그때 짝꿍이 짝꿍이 계속 놀리는 거예요. 막 아빠 이름 가지고 일본 사람들 이름이 길잖아요. 친구가 갑자기 딱 너희 아빠 일본 사람인가 이러는 순간 이렇게 다 이렇게 책상 이렇게 있으면 의자를 막 미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의심 어린 질문이 계속 쏟아지는데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같은 거 할 때 어느 쪽을 하시나요? 축구를 안 봐요. 그냥 이 모빌에 대해서 보시고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시면 금세 마음을 터놓은 아이들이 구상 중인 모빌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나라마다 민족 그런 전통 옷? 한복 아니면 뭐 유카타 아니면 여기서 백인은 하나라는 게요 그냥 모빌 같이 우리는 하나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하지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사람과 사람 이렇게 뭔가 만난다 그러나 줄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다라고. 희망 받으셨어요 두 사람? 글쎄 이미 받았나 봐. 원래 이미 받았나 봐. 처음 이뤄진 다문화 가정과의 만남. 이 낯선 만남을 통해 아이들은 어떤 걸 느꼈을까요? 티가 나는데 진짜 아주 약간 티날 줄 알았는데요. 티가 그냥 나요.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그냥 그런 편견을 갖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라고 말은 그렇게 해도 약간 뭔가 떨어져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직접 말 듣고 보니까 완전 하나 된 분위기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런 편견 같은 시선을 버리고 그냥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편 보육원을 찾은 수민이네 모둠은 아이들에게 선뜻 말을 못 걸고 있네요. 조심조심 보육원 아이들을 살핍니다. 언니 그림 그려줄 수 있어? 갑자기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달라는 수민이. 이유가 뭘까요? 이런 아들은 없나? 우리 만나 그려주고 야자들만 그려주고 사실 이런 산모둠 아이들이 미리 짜온 작전입니다. 자신들의 호의가 동경하는 것으로 느껴질까봐 아이들이 좋아하는 옷을 그림을 통해 알아내려는 건데요. 아이들의 작전은 성공할까요? 이런 도깨비를 그릴 줄이야
작전 실패. 중요해, 축구화. 축구화 좋나? 결국 산모둠 아이들은 궁금한 것을 솔직히 물어보기로 합니다. 축구화 만드세요. 자, 자기가 입고 싶은 옷 구체적으로 그려봐봐. 아, 진짜? 저거 돼? 멜빵? 아, 멜빵이야? 핀! 이란아. 핀? 핀? 핀 좋아해? 리본? 핀 무슨 색깔? 리본. 아, 진짜? 너무 평범해서, 너무 밝아서 오히려 놀랐습니다.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그래서 나와는 다른 사람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부터가 편견이었습니다. 초록색. 나 싫어하는 색 검은색. 어? 검은색? 밝아요. 너무 어둡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했고 좀 소극적이거나 마음 같은 거 안 열까 봐 되게 막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말 같은 거 많이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어둡지 않고 되게 친하게 잘 해준 것 같아서 그 점 좋았던 것 같아요. 전혀 고아라고 느껴지죠. 맞아.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두운 색 많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분홍색이나 노란색 그런 밝은 색 좋아해서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저희도 편견이 있었던 맞아. 것 같아요. 많이.